저 주셔도 상관없죠? 그래요? 어, 안 돼요. 왜요? 저도 없어요. 요즘에 무료잖아요. 네. 아이고. 맛있게 드시네요. 안녕하세요. 성남시청 공보관실에서 근무하는 박소희 주무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사님, 저희 오늘 무슨 콘텐츠 찍으러 온 거예요? 저희 왓츠 인 마이 백 찍을 거예요. 왓츠 인 마이 백 아시죠? 네, 그거 들어봤어요. 근데 저희 공무원 가방을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물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도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의 사심 채우기 콘텐츠라거나 할까요? 제가 한번 먼저 네, 네네, 먼저 좀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네, 이 송풍기. 요즘 되게 많이 덥잖아요. 근데 제가 특히 출퇴근하는데 왕복 3시간이나 걸려요. 너무 더워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풀 충전하면서 네, 아주 강풍으로 쓰고 시원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어? 스마트워치 사셨어요? 네. 네, 이게 활동량계라는 건데 심박수라든지 아니 뭐 걸음수라든지 그런 게 기록이 다 돼요. 건강관리 기능이 있는 뭐 스마트 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되는 거네요? 아, 그럼요. 이런 스마트 기기로 어르신들의 뭐 건강관리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걷기나 약 먹기, 혈압제기 이런 미션을 드리고 어르신들 건강관리해 드리는 그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잘 모니터링해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어르신분들께 제공을 하는 거죠. 와, 역시 청담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담답네요. 이게 양산인데요. 한번 펼쳐볼게요. 아주 쨍쨍하죠? 성남 예, 재난안전본부에서 받은 건데 제가 업무상 되게 출장을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항상 이걸 소지하고 다녀요. 주사님 뽀얀 피부의 비결은 양산인가요? 제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아, 참고로 이 양산 대여 사업을 실시하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예, 방문해 주시면은 이거는 제가 매일 챙겨 먹는 비타민인데요. 마스크 벗으면서 감기 걸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미리 면역력을 좀 키워 놓으려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올해부터는 저도 독감 백신을 좀 꾸준히 맞으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독감 백신 맞는데 얼마나 하죠? 그거 모르셨어요? 요즘에 무료잖아요. 어? 저희는 맞을 때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성남시에서는 10월부터 독감 백신이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무료입니다. 무료. 저도 달력에 적어놨다가 10월 되면 진짜 꼭 맞아야겠어요. 주사님 가방에 뭐가 들어있어요? 저의 야근 메이트인데요. 안경을 저는 꼭 갖고 다녀요. 그거 혹시 쓴 모습도 한번 볼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그 야근하시면 볼 수 있다. 향수를 또 이렇게 들고 다녀요. 혹시 저 한번 뿌려봐도 될까요? 맡아보세요. 네. 많이 쓰시네요?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달콤해가지고 제가 조카 가져다 주려고 챙겨둔 건데 저 이번에 제작한 성남시 소셜 캐릭터인 성남이 굿즈예요. 너무 귀엽죠? 네, 저 이거 저 주셔도 상관없어요? 안 돼요. 왜요? 저도 없어요. SNS 이벤트 참여하시면은 네.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참여해서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사님 조카 있으세요? 맞아요. 제 조카는 지금 뭘 해도 귀여운 5살인데요. 언니나 형부가 바쁠 때는 제가 조카 맡아서 좀 놀아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맡아줄 사람이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성남시에는 햇님 달림 놀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시간제로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보육 서비스인데 당일 예약까지도 가능해서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언니가 애기를 거기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뭐 1시간이든 뭐 2시간이든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말이네요. 주간부터 야간까지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잘 맡길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저는 괄사랑 마사지 도구를 들고 다녀요. 앉아서 컴퓨터만 하다 보면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파서 이렇게 꼭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네. 업무 보고를 한번 갔다 오면 머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쵸, 알죠. 네. 그럴 때 이렇게 딱 해주면은 좀 마음의 평화를 찾는 그런 용으로 갖고 다닙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거요? 이게 뭐예요? 이거 필라테스 전단지 같은데?
아, 이거 성남시 1인 가구 힐링 스페이스네요? 이거 모란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혹시 다 무료인 거예요? 맞아요. 성남시에서는 이런 원데이 클래스도 무료로 즐기실 수 있어요. 성남시가 1인 가구가 좀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죠? 저희가 준비한 왓츠 인 마이 백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재현 지사님 어떠셨어요? 1인 가구부터 맞벌이 부부,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살기 좋은 성남시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하고 재밌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더욱더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 기리야 쇼쇼쇼 안녕.